2022년에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됨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함께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2년을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그 비전을 위해서 과연 올 한 해,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고민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주신 이 사역의 비전은요, 사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의 마음, 나가서. 즉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주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다시 말해서 몸의 각 부분들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야 바로 비로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런 사역의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의 사치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하십니다. 비전을 온전히 아멘.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그 자의 그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는요 가정의 여러 가지 교회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건강한 부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모든 이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지 새해를 맞이할 수 보여주고 있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잘 깨닫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바스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또 어떤 우리의 삶을 있죠? 주 안에서 첫 번째는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한 해 동안 돌반, 여러분의 가정 세 번째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2022년을 그 준비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근데 이 네 개의 밭들은요 그 땅에서 올 한 해 2022년 맺어지는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주신 이 사역의 비전은요 근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 교회 뿌렸는데 왜 어떤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60몸과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뭐예요? 것일까라는 그 바로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우선 본문에 기록된 우리 개인 자에게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들을요 그런 동일한 비유가 기록된 다시 말해서 몸의 각 부분들이 건강해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먼저 성도님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야 마가복음 4장 4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또 여러분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온전히 감당하고 이 농부가 와서 뿌리는 씨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즉 복음을 의미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자의 그 비유는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건강한 부분이 되고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농부로 비유된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뿌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매를 못 잘 깨닫는 어떤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성도예요? 잘 맺는 걸까라는 그 질문을 잘 우리는 가질 듣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깨닫는 그런 먼저 성도. 본문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씨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밭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어떤 밭이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 있나요? 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떨어진 길바라는 세 번째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길가라는 것은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좋은 땅 밭사이를 그냥 오고 가면서 가다 보니까 근데 이 네 개의 밭들은요 그 땅에서 열매 맺는 맺어지는 그 열매 따라서 내려야 되는 게 너무 단단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그래서 언제든지 새가 와서 이 씨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닭하침에서 먹을 수 있는 땅이 그런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똑같은 땅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왜 어떤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밭에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되는 즉시 사탄에게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우선 본문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에게 비유에 말씀을 나오는 들었어요. 그 비유들을요. 하지만 어때요? 동일한 비유가 기록된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런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두 번째 밭은 뭐가 있나요? 나눠보도록 씨가 떨어진 두 번째 밭 바로 돌밭. 마가복음 4장 44절을 보면 이 돌자는 많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덮여 있는 그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농부가 와서 뿌리는 씨라는 것은 때문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뭐 예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싹이 즉 도단하죠. 복음을 의미하고 싹이 이 밭, 하지만 밭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막 말씀을 듣는 그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을 해가 의미합니다.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뿌리가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타버린 건 어떻습니까? 물 같은 거나 양분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싹 예쁘게 농부로 비유된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뿌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왜 그런 땅을 어떤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4장 16절과 열매를 못 보면 못하고 이런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이 처음 말씀을 들었다는 그 질문을 받고 우리는 기뻐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열매를 제대로 온전히 맺지 못하는 그 가면설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밭이냐? 근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연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뭐 시험이나 고난이나 여기서 나오는 갈라리나 가 일어나면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곧 사이를 그냥 오고 가면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끊어진 땅으로 이 씨가 뿌려지면 너무 이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서 뿌리질을 내릴 수 없어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가 와서 이 씨를 옆에 있는 닭하침에서 먹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땅입니다. 빠지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세 번째로 이 씨가 떨어진 이 가시밭이라는 말씀을 것은 빼앗기는 가시덩굴이 가득한 밭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 씨앗에 나오는 그 식물의 그 기운을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식물로 하여금 열매를 못 두 번째 밭은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땅을 씨가 떨어진 두 번째 밭. 이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돌들이 많은 그 가시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은 들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래서 흙이 있기 때문에 재물, 뭐 유혹, 예쁜 이렇게 기타 등등 욕심이 들어와서 도단하죠. 그렇죠? 말씀이 주는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막 지역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듣고 교회는 생활 있지만 열매가 없는 뜨거워지면서 상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교회는 10년, 20년, 차버려요. 수십 년을 다녔지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때로는 목회자가 됐다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전혀 복음의 열매가 맺지 말라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그런 땅을 의미하죠. 근데 이어서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종합해 봐서 또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말한다면 너무나 신나가지고 그냥 길가 가면서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 뭐냐면 근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시험이나 세상의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냥 곧 넘어지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 이대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에서 어느 순간에는 2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뻐하는데 오늘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목사 뭐 맛있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 번째로 이 씨가 떨어진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탄맛으로 이 나중에 이 가시덤불이 자라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식물로 하여금 열매를 예수님과 받는 그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땅을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이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요 살펴보면 그 하지만 어떤 땅이라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염려 바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타 등등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이 주는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말씀을 듣고 교회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교회는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녔지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때로는 목회자가 됐다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씨가 이 땅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와 같이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심겨져서 자라나고 그에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우리가 그것을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길가, 건강한 믿음을 돌밭, 가진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말씀보다 위해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바로 이 열매 맺는 이 식물이 가진 이대의 바로 이 비유 요한은요 요한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먼저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우선 세상으로부터 그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와 함께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 그런 뭐 성경 읽기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맥체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효과적인 예수님과 받는 그 고난이 무서워서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떠나게 되었던 송구영 씨 예배 때 그 간증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열매 맺는 그 땅을 살펴보면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죠?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질되더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너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많이 바로 이 씨가요. 이 땅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 통직되고 여러분이 뭐 1년에 내가 2번, 3번 읽겠다.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심겨져서 단 한 번이라도 일대 하만 따라서 복음의 열매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저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성경을 같이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요 2022년도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뭐냐면 바로 이 열매 맺는 이 식물이 가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뭐 재정령 같은 거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것입니다. 찾아서 참여하시고요. 먼저 2022년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의 말씀을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있는 금요일 찬양 예배 그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1년 있는 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지를 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날마다 이 두 가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서 그런 뭐 성경 읽기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 들음에서 나며 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저희 송우영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라는 않습니까? 거예요. 지민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내가 믿음을 살겠노라.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요. 돈 털 성경을 읽고서. 근데 성경을 어플을 가지고 나 믿음이 잘하게 해요. 그러면서 막 해요. 그랬더니 나 성숙되기 원해요. 좀 더 얘기했더니 그런 거는요. 그냥 승질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냥 알았어. 감나무 밑에 성경 입벌려고 감 떨어주세요. 그런 거고 몇 달 지나서 확인해 봤더니 그냥 스탑했더라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요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능력 세 번 읽겠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욕심 버리시고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읽 때 단만 찾아서 왜 읽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이 풀면요. 경건의 모양은 그런 것들이 능력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 평가를 여러분 그런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리고요 여러분 주일과 주 중에 있는 성경 공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뭐 우리가 소유할 믿음의 모습 믿음의 능력을 찾아서 참여하시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예요. 듣고 찬양하는 주일 예배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 그저 찬양 예배 읽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왜냐하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 그 중요한 이유가 갖게 될 것이기 첫 번째로는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라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후에는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 내가 믿음을 살겠노라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로 그 성경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큐티는 뭐 하는 걸 제가 추천하는 게 뭐 성경 통독지를 가지고 매일 읽으면서 그것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삶을 여러분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 말씀처럼요. 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능력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첫 번째로 이 큐티 책을 보면 매일마다 이게 말씀을 길게, 통해서 매일 이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거예요. 항상 여러 말씀을 읽지 않아요. 뭐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그 있어요. 말씀이 내 말씀을 읽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씨 뿌린 자의 모양은 비유를 말씀하신 때 농부는 날 농부가 나는 그 평가를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만 끝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모습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날아와서 바로 그 씨를 먹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요 그저 읽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어때요 지식만 쌓아갔죠 그 지식만 갖고 있을 때는요 모든 기운을 다 막아서 열매가 없었던 좋은 제사장과 100배, 서기관 같은 60배, 30배 외식적인 모습만을 그래서 마지막에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는 찾으라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읽으실 때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자기가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그 말로 그래서 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 읽으세요. 그리고 이 비유 같은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돌밭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 의미 있잖아요 저로 돌밭은 저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자를 큐티는 뭐 하는 걸 제가 그다음에 그러면 하는데 뭐 줄거리가 내용이 가지고 매일 그다음에 내용이 그 숨겨진 그 뜻을 우리가 파악했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공식화된 어떤 성경 새롭게 다짐한 내용들을 저는 이제 생명삼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는데 그 책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할마다 직접으로 정해진 그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수 되도록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는 시간을 첫 번째로 이 큐티 책을 보면 매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의 그 첫 시간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날에 항상 여러분 이들을 먼저 서로 나눠보지 있고 나서요.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읽으세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에 나오면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섯 분께서 여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느 날 농부가 그 다음 주에 또 자기 월요일을 할 줄 알고 반대로 월화수목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떨 때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한번 나눠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돌밭에 떨어진 근데 여러분 우리 길가에 떨어진 모임이란 모임 제가 날아서 바로 예를 들어서 돌밭에 떨어졌더니 이제 목장 모임 태양이 뜨더니 뜨거워서 곧 말라버렸더라 한 주 동안 하고 뭐 하고 또 가신 돈보는 어때요? 그 모든 기운을 다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는 100배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교사들 열매를 맺더라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준비하고 한데 어떤 들을 또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읽으실 때 모임에서는요. 본문의 이야기를 자기가 숙지한 대로 그대로 선생님들 리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찬양팀에서도요. 그래서 한 문단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 나누시네요. 이 비유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돌밭이 의미하는 게 뭔가? 길가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 있잖아요. 돌밭은 이런 것을 그런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줄거리가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의 그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과의 그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훈련과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의 그 첫 두 번째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생활의 습관을 먼저 바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은요. 예전에는 하나의 밭이 여섯 번 있어 월화 수 하나의 밭인데 이 밭에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 그 땅의 상태를 의미한 대로 월화 예를 들어서 뭐요? 한 밭이 있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밭이 성경이 밭이 있습니다. 이게 제 밭이라고 생각 수요일 거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쪽에 여러분 길가 같은 우리 교회 모임이란 모임에서는 먼저 그것부터 했고 요즘 가시, 예를 들어서 가시밭 목장 모임을 하고 요즘 그 목장 모임 좋은 땅 같은 옥토 같은 그 밭이에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한 주 동안 내 밭이 경건 생활할 때 말씀의 은혜 받은 게 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 뿌리는 방법 있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성경 공부 시간에도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맥 야대 이제 하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한데 어떤 화단을 개간해서 은혜가 만들 때 밭을 만들 때 어떻게 또 교사들 모임에서는 땅을 일구죠. 우리 교회에서도 화단을 제가 하려고 말씀에 이 땅을 이렇게 경건을 생각할 건데 은혜 드릴로 하는 게 있더라고. 또 찬양팀에서도요 한번 제가 날 잡아서 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땅을 읽어요. 그래서 굳어진 땅이 있으면 그것을 부드럽게 하죠. 공기가 잘 통하고 뭐 물도 스며주고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히 읽었으면 그런 모임들이 그 안에는 돌, 뭐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과 그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있죠.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정한 강력으로 씨를 주든지 모종을 심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닮아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를 듣고 깨닫는 훈련과 4개월 동안 이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공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많이 축원합니다. 근데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의 습관을 바꾸시는 성도님 갑자기 이 순간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 충동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은요 하나의 밭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자르고 제거하는 하나의 밭인데 이 밭에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 그 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요? 한 밭이 있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걸 성경이 밭이 있습니다. 이게 제 밭이라고 했는데,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쪽에는 길가 사실상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돌밭 같은 힘든데 밭이 있고 뽑았어요. 가시 그러고 나서 가시밭 같은 것이 있고 뿌리 구루터기를 뽑아버리니까 옥토 같은 흙이 없잖아요. 여기.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홈데포에 가서 한 몇 포대의 흙을 사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백 야대 왜냐하면 땅을 일구고 불순물을 없애고 최대한 뿌리 같은 걸 없애야지 좀 식물이 좀 잘 자랄 수 있기 있다는 그 생각을 제가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화단을 제가 하려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부들의 경우에는요 우리와는 좀 여러 가지 그 다른 점이 땅을 있었어요. 읽어요. 먼저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이 땅을 일구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 씨를 이렇게 스며주고 얌전하게 예쁘게 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히 일고 그러나 팔레스타인 그 농부들은요 돌, 땅을 일구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을 전에 이제 다 제거하고 이제 평탄 작업을 하죠. 다음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밭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드럽고 있는 우리 뭐 영양가가 있고 많은 그런 땅이 아니라 대부분도 뭐 석회암 같은 그 돌들이 그 많은 있죠. 그런 그런 것들 석회 있는 그런 씨를 받들이 모종을 심든지 그리고 주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되는 것이 어떤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같은 것을 이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에는 건조 농법으로 사용하여서요 우기가 아닌 건기에 씨를 뿌리고 터진 김에 건기에 그 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고관절 요 그래서 수확하는 4월이 지나게 되고 다시 이 씨를 뿌리는 10월 그 사이 4월과 10월 사이에는 그 땅을요 그대로 묵혀둬요. 나무가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요, 이 밭이라는 곳이 우리 나라 밭이면 이게 뭐 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빌려다가 길 이제 땅에 있는. 근데 여기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묵혀주는 4월과 10월 사이에 그냥 그 밭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저 같은 사람이 한번 그러고 나서 지나가면 길이 만들어질까요? 우리 구루터기를 뽑아버리니까 뒤에 강경재 목사님이 툭툭툭 구멍이 생기고 그랬더니 길이 조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 김재 목사님이 다시 한번 밟고 또 제가 오니까 저희 삼남매가 왜냐면 우리 아내를 위해서 제가 오니까 또 김조희 식사님 우리 이정목 선생님이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일구고 불순물을 없애고 최대한 뿌리 같은 것도 없애야지 사람 특성상 식물이 좀 새로운 자라를 개척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했다라는 특히 드물러요. 그렇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길을 가는 경우에는요 눈 발 우리와는 좀 하나의 여러 가지 그 다른 점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이 땅을 일구고 불두럽게 만든 다음에 한 사람이 씨를 두 사람이 가고 얌전하게 몇 개월 동안 받다 보니까 그 땅이
그러나 팔레스타인 농부들은요 땅을 일구기 전에 어때 그냥 이구기 전에 그런데 이런 길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돼서 이 다음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할 때도 생각하고 있는 그 부드럽고 뭐 영양가가 있고 많은 그런 땅이 아니라 대부분도 뭐 석회암 같은 그 돌들이 그 많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것들 섞여 있는 그런 밭들입니다. 그래서 밭이 그리고 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되는 것이 어떤 뭐 밀이나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밀이나 다른 상황의 경우에는 다른 상태의 그 밭이었기 때문에 우기가 아닌 건기였지만 그 바다는 뭐가 있어요? 건기의 그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수확하는 4월이 지나게 되고 다시 이 씨를 뿌리는 돌들이 많기 때문에 4월과 10월 사이에는 그 땅을 그대로 묵혀둬요. 또한 어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흙만이 있어서 흙이 있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요 이 밭이라는 곳이 우리 나라 밭이면 네 가지의 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를 유대인들과 근데 여기는 특히 그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의 상태와 똑같이 지나가면 길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상태는 또 제가 어떠한 오니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제가 오니까 또 김도희 집사님 우리 이정목 선생님 우리 식구 우리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특성상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하고서 따라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추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그 길과 같은 데 길을 가는데 눈도 돌밭과 같은 상태 사람이 밟았던 곳을 가시밭과 같이 있는 그런 상태 있는 마음 돌려 어떤 밭은 어때요? 좋은 밭, 좋은 땅과 같은 증보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길. 땅으로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밭들을 그런데 이런 길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돼서 이 농부가 밭갈이를 해야 위해서 되는데 밭갈이할 때도 길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굳어진 거 있어요 하면서 굳혀 그걸 다시 있잖아요. 갈 하나님 밭을 일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밭이 있는데 어때요? 그냥 길이 터져. 생긴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다른 상태의 그 밭이었기 때문에 비록 한 밭이었지만 그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은 거 있잖아요. 길이 만든 딱딱한 길가와 같이 굳은 길이 있고 또한 돌들이 많기 때문에 돌들이 많은 것 또 가시덤불이 있는 곳 우리 마음 까지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곳은 또 흙만이 있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런 곳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된 못하고 봉사에서는 못된 못하고 유혹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유대인들과 또 특히 그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이유는요 이 길가와 돌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게 지난주에 위해서 그 나무를 구리토끼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준 다음에 9시 반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윤경식 선생님 때 툴을 빌린 지 한 2주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추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뭐 12시 반에 또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가시밭과 같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마음 돌려 어떤 밭으로요? 좋은 바, 좋은 땅과 같은 증보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땅으로 우리들의 그 남은 거는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8개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뽑히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 굳어진데 그랬더니 한 4시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있잖아요. 땀이 범벅이고 아직 작업이 안 끝나기 때문에 침대에서 누울 수 없으니까 또 뭐 부부 사이도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퇴근하고 왔죠. 터져. 저를 그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야? 말씀을 도저히 내가 바꾸지 못하는 그 길 것 같아. 팔자셨네. 대자로 뻗어 있는.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야. 와, 다리는 아프지. 우리 마음에 돌밭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진짜 아내인가? 진짜 그런 강하게 하려고 시험을 치는 것과 우리 마음까지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쉬어야 돼.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때문에 못 드리고. 근데 그 후유도 어때요? 그러면 못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완성을 해야지 우리 아내가 뭔가를 심어도 잘 맺을 수 있고 결국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마음이 바꾸려면 저희 애들 진짜 울러다가 좀 이제 봉투에 나머지 그 노력과 흙도 뿌리고 그러면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랬어요. 약간의 그 고관절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심해지고 때로는 그 아픔이 또 근육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기뻐하죠. 제가 지난주에 그 나무를 구리토끼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했는데 두 개 나무를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하나 둘씩 그때 올해 한 해 동안 갑자기 여러분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둘씩 하나씩 그 모든 것을 제거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이만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개 있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르쳐 사도 요한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니까 16절과 17절 바닥에 누워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퇴근하고 왔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진짜 아내인가 진짜.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이요 강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의 삶을 방해하는 그 유혹하는 그 여러 가지 있다면요 그 모든 것들요 내가 이것을 완성을 해야지 우리 아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맺을 수 있고 결국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그걸 열심히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일이 겹쳐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 애들 이제 불러다가 좀 이제 봉투에 나머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잠자고 일어날 습관과 여러분의 생활의 그 모든 생활 스케줄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육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리는 그런 삶을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힘들어요. 해야 할 하지만 그것을 바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둘씩 하나씩 되었을 제거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삶의 행함으로 것입니다. 옮길 것을 강조하여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르쳐 사도 요한은 여러분께서 올해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을 17절에서는 알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성령을 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삶을요 여러분 심서 시작 여러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더욱더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거스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그 원하는 불필요한 것을 하지 모든 못하게 하여 이제는 완전히 바꾸시기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의 삶을 방해하는 그 유혹하는 그 믿음의 행함이 없이 말로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을 선택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 자들의 그 말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야고보가 야고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잠자고 일어난 습관과 여러분의 생활의 그 모든 생활 스케줄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주님을 대고 아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로서 성장과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다가 이런 변화된 성도들을 믿음이 통해서 그의 행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되었느니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로만 그래서 2022년도 믿음 것이 아니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행함으로 옮길 것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삶을요 여러분 심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더욱더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진 그 불필요한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 모습과 믿음의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은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 자들의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들의 말들은요, 그냥 믿음 없는 자들의 메아리와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바로 주님을 위한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자녀로서 성장과 성숙의 그 변화를 우리는 얻을 것이고, 다가 이러한 변화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마지막 날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의 새해를 우리에게 은혜를